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 고통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이죠. 결국 현재의 상황만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도 또 다른 헬렌 켈러 같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감동적인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도요.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네.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자리에 현정희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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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안 떨리시죠? 아, 조금 떨립니다. 네, 아니,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간략하게 우리 네. 현정희 자매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제가 좀 했습니다. 뒷조사 전문이거든요. 네.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달란트가 많으세요. 네. 오랫동안 전문 바리스타로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바리스타 양성 교육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춤추는 헬렌 켈러라는 공연 예술 기업에 소속 배우시고 네. 바리스타이시면서 배우이시면서 또한 대한장애인 댄스 스포츠 연맹 소속 대표 선수입니다. 이야. 댄스 스포츠 선수이기도 하시면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제가 방금 소개한 내용이 사실인 거죠? 네, 뒷조사까지 해주셔서 영광이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네. 우선 말씀해주신 거 모두 다 맞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정희 자매님이 지금 이제 두 눈에 장애가 있으세요. 네. 그런데도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너무나 네.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계신데 시력은 언제 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백내장으로 양쪽 다 시력을 잃을 뻔했고요. 네네. 네 살 때 한쪽 눈은 수술을 해서 약간의 한 0.02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고요. 0.02. 네, 아. 왼쪽 눈은 전혀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0.02 정도라면 어떻게 글씨나 뭘 볼 때 어떻게 어느 정도로 봐야 가능한가요? 제 눈앞에 바로 있는 사물 정도는 이렇게 약간 보이긴 하는데 네. 사실 두 분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네. 우선 네. 지금 시각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증 장애 판정이거든요. 자매님 처음에 바리스타 일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그렇게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는 좀 드물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제가 국내에서는 1호 시각장애인 예. 바리스타라고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더 문제는 네. 바리스타라고 하면
뜨거운 차나 커피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뜨거운 물이면 이렇게 고열의 기계들을 만지는데 네. 좀 화상 입기도 쉽고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 커피를 팔에 쏟아서 대인 자극이 아직도 있는데요. 이게 기능적인 재능이 아니라 기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네 커피를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시간과 노력의 결과였던 거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커피 만드는 거 잘하시고. 네, 네, 제가 만든 커피 드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네.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주셔서 네. 저도 나름대로 성취감과 또 네.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요. 저희가 좀 얻어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요? 개인적으로 네.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따는 분들.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지금 한쪽 눈이 뭐 거의 이제 시력이 좀 있다고는 하시지만 거의 양쪽 눈은 네. 안 보이시는 건데 네. 한쪽은 아예 안 보이시고 한쪽이 0.02 정도의 시력이면 이제 이 눈이라는 게 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댄스를 하시면 네.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문적으로 네. 댄스 스포츠 대회 나가서 지금 상도 타시고 네. 대회를 많이 출전하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며칠 전에 제 38회 장애인 전국 체전이 전북 군산에서 있었어요. 예. 네, 제가 거기 서울연맹 대표로 출전을 해서 여덟 커플이 한 네. 팀이 되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단체전에서 금메달도 땄고요. 아, 네. 네. 와, 금메달. 네. 예, 예. 그리고 또 개인전에 출전을 해서 제 파트너랑 둘이 이제 동상 동메달을 또 네. 따게 되었어요. 네. 오히려 수평이라든지 균형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하고 네. 제가 파트너 발도 많이 밟고 많이 밟히고 뒤꿈치도 많이 까지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분들은 연습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대회 출전에 그 모든 분들이 안대를 끼고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제 비장애인 선수의 팔을 잡고 그 음악과 그 다음에 모든 감각과 호흡을 맞춰서 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럼 상대편의 이제 리드에 의해서 네, 감각을 네. 유지하고 네, 그렇죠. 정말 감각이 예민해야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네요. 정말. 네, 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직업에 어떻게 뭐 때문에 도전하게 되셨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먼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그럼 특수 학교를 다니셨던 건가요? 제가 태어났을 때 물론 장애를 갖긴 했지만 저희 집안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전혀 없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고 정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특수학교에 보내시지 않고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일반 학교 유치원을 네. 다녔습니다. 그럼 일반 학교에 진학을 하셨으면 이제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다 커서 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지만 어릴 적에는 이 개구장이 친구들이 네. 장애를 가진 친구들 많이 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본인에게는 상처가 됐을 텐데 어릴 적의 이야기죠. 개구장이들의 네. 그 놀림도 많이 받고 좀 혼자 아파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한참 예민하고 자신의 외모라든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기라서 제가 6살 이 무렵에 눈 수술을 받고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도수가 굉장히 높은 안경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는 안경 쓴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안경잡이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자연 과학 수업 시간에 현미경으로 양파 껍질 표피를 관찰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안경을 쓰고도 0.1도 안 되는 아주 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친구들은 너는 그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현미경 볼 필요 없지? 라고 하면서 네 왕따도 많이 당했고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단체로 찍은 사진들 보면 저는 이렇게 기퉁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찍은 사진을 지금도 보면 가끔 안타깝다는 생각을 그러게요.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좀 때로는 위로와 힘이 되어준 곳이 아무래도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네. 맞나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따뜻한 경험도 많이 했고요. 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언제 처음 이렇게 좀 교회를 접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곳이 경남 진해시고 또 해군으로 재직하고 계셔서 네. 진해에서 살았고요. 저는 그 수술 때문에 이제 7살쯤에 할머니 집에서 통원 치료랑 계속 서울에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네. 살게 됐는데 그때 어느 날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후에 친구들하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유회 같은 것들이 있었나 봐요. 네. 뭐 그래서 거기 같이 가게 됐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집에서는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애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눈도 안 보이는데 애가 없어졌으니 집에서는 정말 난리가 났고 이제 할머니께서는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라. 네. 안 된다. 화가 나셔서.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며칠 지나서 할머니께서 너가 눈도 많이 나쁘고 마음도 많이 어려우니 교회를 한번 다녀보면 괜찮을 것도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네. 다니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가 초등학교? 그때는 7살이었고요. 7살. 네. 네. 7살에 그럼, 처음. 그러면 이제 집에는 다른 어른들은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없었고 네네. 본인이 제일 첫 번째 교인이 된 거네요. 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다니기 시작하셨고요. 진해에 계시던 부모님이 이제 인천으로 올라오시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어머니와 같이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구역 예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저녁에 구역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지금 인천이 개발이 많이 됐지만 그때는 개발이 덜 된 상태여서 골목도 위험하고 굉장히 깜깜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무섭고 어둡고 어떻게 돌아가지? 막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저에게 불러주셨는데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 찬양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찬양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니까 같이 부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즐거운 추억 같아요. 엄마 손을 잡고 추억이네요. 무서운 골목 가면서 엄마가 불러주는 찬송을 따라 부르고 다녔다는 거 정말 행복한 추억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아픈 딸을 보면서 어머니께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어두운 길도 함께 걸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매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께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17살 봄이었고요. 만으로 15살이죠. 네. 그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잘못 부딪히셔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요. 제가 17살 때니까 2살 밑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여동생과 함께 서로 엄마가 되어주고 또 서로 언니가 되어주고 동생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네, 그럼 형제는 자매? 네, 여동생 있습니다. 네. 아니 자매님 지금 저희가 뵙기로는 굉장히 나이가 어려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어려 보이세요. 아니 너무 어려 보이는데 근데 실로암 얘기를 하길래 저 나이는 공개해 주셔도 되죠? 네, 나이는 비밀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저희가 접근 금지하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 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빈자리는 사실 그 누구도 그러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네. 엄마가 이제 내 곁에 없고 난 뒤에 많은 좀 시행착오들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까이 계신 할머니께서 가사일을 조금씩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저랑 여동생이 주로 도맡아서 했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집안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세탁기 버튼 위치 하나하나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고 힘이 되었구나라는 걸 그때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보면 먼저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시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불행이 있을까라고 원망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나는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불편하고 부모님께 소리도 많이 지르고 네. 네,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 어릴 때 한때는 또 어린 마음에 원망도 했었던 부모님이지만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런 허전함도 너무 컸겠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아, 왜 엄마까지 내 곁을 먼저 떠나버리는 거지? 라는 원망이나 그런 어려운 마음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돼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그런 겨를조차 없었고요. 저도 너무 어렸고 동생도 어렸기 때문에 그럴 경향이 없었겠지 뭐. 네, 네. 그럴 경향도 없었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엄마 돌아가신 날 저녁에 엄마에게 엄마 나 열심히 살게 그리고 하나님 저 붙잡아주세요 라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겠죠. 네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가정적인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때 당시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딱 겪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이게 슬픈지 아픈지 네.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면서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에 없었던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때 슬픔이 확 밀려오기도 하거든요. 그 슬픔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문득문득 엄마 생각 많이 나고요. 이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제 여동생은 시집을 먼저 갔거든요. 네. 그럴 때 부모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는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럼 네. 가장 엄마가 보고 싶은 순간이 있으시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많이 닮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거울을 봐도 제 얼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요즘 문득문득 제가 이렇게 거울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엄마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네. 그때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또 이렇게 동생이 그 조카를 낳았는데 네. 딸을 둘 낳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또 엄마의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도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아까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때때로 네. 나한테도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 또 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험도 어려움도 스스로 겪게 되는데 우리 네. 자매님 같은 경우는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적은 없었는가?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눈이 나쁘고 또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그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또 주변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남자친구가 훨씬 아깝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 또 제가 믿음이 약했던 거죠. 나이도 어렸고 믿음도 약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2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런 좀 상처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조금 등지셨어요? 네, 한 10여 년 정도? 아니, 조금이 아니네. 너무 놀랐어. 아이고, 야. 아, 그럼 10여 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으면
네. 그 얼마나 또 곤고하고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네, 마음속에는 항상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네. 너무 오랜 기간 떠나 있다 보니까 다시 선뜻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 장애에 네. 대한 편견과 어떻게 보면 오해 때문에 네. 그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시간들을 주신 걸까라고 혹시 그 해답을 묻고 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카페모아라는 카페가 생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개업 예배를 네. 그 실로암 안과병원에 계신 김선태 목사님께서 예배를 와주셨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저를 보시고 얘야 왜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게 되었니? 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의 좀 반강제적으로 네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어요. 아, 네. 너 여기 일하려면 교회 다녀야 된다. 네, 좀 그때는 마음이 좀 반강제적으로 다니기도 했고 내가 7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항상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인데 좀 지루하기도 하고 매일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마음이 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 분반 공부 같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이셨거든요. 네. 예수님과 지나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거리의 맹인을 보고 네. 저렇게 저 사람의 눈이 나쁜 것이 저 사람의 죄이냐 부모님의 죄이냐 네.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눈이 나쁘고 힘들지?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지?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낳았지라고 했던 마음의 해답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10년 그리고 돌아온 그 후에 그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나에게도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는 자기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그러게요. 시간이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과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서 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혹시 어떤 변화들이 그 뒤에 좀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우연한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네. 커피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 중에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되고 네. 또 교육을 받은 후에는 어쩌면 그 시기가 딱 맞아지게 카페가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취업을 해서 바리스타로서의 경력을 쌓고 또 그 경력을 통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가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 저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말 오차 없이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시면서 저와 동행하셨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눈이 잘 보이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교육을 하는 것보다 네. 같은 입장에서 어떤 게 어렵겠구나, 어떤 게 더 쉽겠구나라는 걸 더 잘 가르치시겠어요. 네. 그 일반 강사 선생님들은 물론 유능하시겠지만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공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부족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하면서는 저는 같은 입장이니까 어떻게 불편한지 네. 어떻게 도와드리면 조금 더 편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저한테 배우셨던 바리스타 분들도 열심히 잘 하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느낄 때 네. 어떤 면에서 제일 그 공감이 많이 되고 소통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우선은 기계, 뭐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작하는 부분에서 네. 좀 그 비장애인 선생님들이 캐치하시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력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00% 이해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같은 입장에서 이해할 네. 수 있고 또 공감해 줄 수 있으니까 뭐 기계 조작이라든지 뭐 다양한 손님 접대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네, 좀 더 편안하게 전수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네. 함께 하셨어요. 자매님 계속.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또 그런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2017년도 작년이죠. 그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봉사단체 네. 지원을 네. 받아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몽골에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새로운 직업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몽골에 그 사업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합류를 해서 그 몽골 시각장애인 예비 바리스타 분들이죠. 네. 같이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을 담당하시게 될 그 비장애인 강사 선생님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장의 머신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자재들 같은 것들 이렇게 기구 설치하는 것들을 같이 도우면서 네 작년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베테랑이 그렇죠. 되셨고요. 네. 전문가 소리를 이제 듣고 계신데 네. 그것만으로 참 저희들에게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 이분이 진짜 저희를 작게 만드세요.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배우 오디션도 그러니까요. 보시고 아까 네. 말씀한 대로 댄스 스포츠도 네, 또 선수, 이렇게 네. 선수로 네. 네. 아니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저희가 못하는 것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들에 도전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바리스타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 TV에 10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소아암에 걸려서 네.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고 그 보통 좌식 테이블보다 조금 더 낮은 이렇게 테이블에 엎드려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무기를 한 가지씩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저는 무기를 잃어버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요. 저는 그 TV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했던 어떤 신체 부자유함, 상실감 이런 것들이 그 친구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고 저런 친구의 다리를 실제로 제가 고칠 순 없겠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돕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사회복지, 특히 아동복지 쪽 공부를 했고요. 네. 사회복지사랑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통합예술치료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연을 만들고 또 내가 그 부족한 신체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눈이 제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부족한 눈보다 더 많은 장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좋은 공연을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고 같이 재활훈련이라든지 치료에 접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이제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오디션을 보고 지금 공연과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춤까지 두루두루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이게 이렇게 언뜻 손도 좀 이렇게 네. 보고 얼굴도 뵀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네. 장점이 많아요. 손 좀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손 좀? 손이요? 네, 반대. 손이 예뻐요. 너무 예쁘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댄스 같은 거 할 때 저 손이 네. 주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아마 높은 점수를 따실 것 같고 그렇죠. 얼굴도 또 목소리도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시고.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서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이, 무슨 얘기예요? 아이. 근데 지금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네.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저를 정말 귀하게 예쁘게 만드셨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있어요. 아니, 장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네. 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뭐 바리스타와 댄스 스포츠 뭐 배우뿐만 아니라 뭐 보육교사 자격증에 미술 네. 뭐 아이들 치료에 네. 아유, 정말 저희가 작아지네요. 아, 정말 네. 저는 뭐 했나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계속 노력하며 살고 계신데 네. 그래도 일상에서 내가 이제는 이 나쁜 시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네.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가장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저는 눈앞에 사물이 와야지 거의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요즘에는 그 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소리로 알려주는 네, 시스템이 네, 생겼는데 네.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저 앞쪽에서 버스 소리만 나면 제가 탈 버스가 아닌데도 버스를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아.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컵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으면 많이 부딪히고 다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많이 안타깝고 또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멀리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아쉽고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여성이고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제가 제 얼굴을 화장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 촬영한다고 또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께도 아, 저 오늘 특히 눈을 좀 예쁘게 아, 네, 네. 화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네. 드렸거든요. 이렇게 여성 시각장애인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화장을 하는 네. 게 정말 어려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온 기회라서 제가 좀 얼굴에 힘을 줬습니다. 네. 오늘 아주 예쁘게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서 평가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정말 화장이 잘 되셨고요. 네. 그리고 특히 눈도 네. 아주 정말 뚜렷하고 예쁘게 네, 지금 잘 나오고 계세요. 네, 아니 이분이 또 눈만 예쁘고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분들 안마도 그렇게 잘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안마에 또 소질이 있으세요. 그 예쁜 손으로 안마를 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국가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또 휠체어를 타시는 지체장애인분을 제가 이렇게 피부 얼굴 관리 그다음에 몸을 안마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샵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 저의 작은 달란트가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달란트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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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이제 자매님이 눈은 뭐 비록 멀리 내다보지는 못하시지만 네. 마음으로 멀리 보고 계세요 지금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참 어쩌면 눈은 멀리 보고 있지만 마음이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비하면 네. 자매님은 또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늘나라에서 네. 엄마를 만날 텐데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나면 네. 어떤 말을 제일 하고 싶으실까? 어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네. 엄마에게 정말 상처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지 차라리 낳지 말지라는 원망도 했었고 또 아버지께서 가정적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너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한쪽 눈을 떼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때는 마음이 제가 어두웠기 때문에 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다시 뵙게 된다면 정말 감사했고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 이미 오늘 이 고백을 엄마가 이렇게 흐뭇하게 네. 우리 따님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그런 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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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엄마 어떻게 보면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줬던 나의 하나님 네.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도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매일 교제하시겠지만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원망하는 마음은 이제 부모님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도 항상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네 물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시력이 나쁘게는 태어났지만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저에게 지금의 처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 정희 자매님 그 앞으로 결혼도 하시고 네. 그러셔야죠. 네. 네. 혹시 뭐 저 그런 계획 좀 있으세요? 좋은 일. 아직은 없는데요. 네. 빨리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저 뭐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너무 네. 아름다우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네. 바라는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들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제가 어떤 조건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배우자 감은 이런 네. 사람, 이런 사람, 이런 네, 사람 네.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욕심으로 세운 어떤 그런 이상형에 맞는 그런 조건의 사람을 만나게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같이 같은 길을 가고 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아팠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만났을 때 네. 더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방송을 오늘 보고 계시는 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의 9장 말씀이 꼭 저한테만 해당되는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왔던 어떤 예화도 맹인이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표면적인 모습인 거고요. 그 본인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듦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지금 극복하셔서 더 보여주실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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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내가 눈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외에 장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더 부족한 것들만 꼬집어내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오늘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나의 아름다움을 내면이든 어떤 부분이든 네. 찾아야겠다라는 네.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꽃이 피기 전까지는 아름다움을 잘 모르는데 네. 네, 우리 자매님에게는 지금 참 아름다운 꽃이 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또 들으면서 아름다운 향기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참 좋은 모습이고 정말 제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강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우리 청년을 만나셔서 네, 예쁜 네. 가정을 꼭 이루시고 네. 아기도 낳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마음에서 축복하고 싶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와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매님 오늘 방송 보면서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축복해줘야겠다 이런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 꼭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 사이버대를 재학 중인데 다음 학기부터 이제 통합예술치료 쪽을 복수 전공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예술치료 쪽 공부 계속해서 좋은 공연들과 또 재활치료와 훈련들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많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 길에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네,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현정희. 네. 그 이름이 아름답고 또 그 모습도 아름답고 네. 고백 또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자매님 정말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귀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